안녕하십니까. 아재TV 시연어. 하나, 둘, 셋. 네 번째 시간이네요, 벌써.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우셨죠? 입력, 출력, 이렇게 검색 프로그램 몇개 해서 다섯 번 정도? if else 요걸 반복해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무한히, 무한히는 못하겠죠. 내가 복사해서 붙여놓는 정도까지 반복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자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배웠어요. 자, 이제 이 조금 허접하잖아요. 물론 그 친구들한테 파일을 보내주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로 수십 번, 수백 번을 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. 모르죠. 전혀 모르죠. 내가 이걸 복사만 했는지, 뭘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. 그러면 오늘은 반복문, 반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. 일단 요 조건문을 하나만 남기고 다 지울게요. 다 지우겠습니다. 그리고 반복문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예제를 먼저 하고 적용을 시키도록 하죠. 반복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포문, 와일문, 틀렸네요, 스펠링. 두 와일문.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알면 됩니다. 하나만 포문. 이거는 영어로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. 어쨌든 요게 반복문이에요. 일단 반복문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int i 인덱스는 0. 반복문을 쓰기 위해서 또 저런 변수 하나가 필요해요. 100번 일단 보시죠. 반복 중. 끝났습니다. 뭐 벌써 끝났어?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하면 요게 100번 출력이 되고 끝날 거예요. 아, 물론 이 위에를 지나오겠죠. 요거를 지우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이걸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지우지 않겠습니다. 반복문을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변수가 하나 필요하고요. 이 변수의 역할은 몇 번을 반복시킬 것이냐. i인덱스는 0이고, 요거는 이렇게 되어있죠. 플러스 플러스. 저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. 이거랑 똑같습니다. 뭐냐? 뭔 소리냐? 1씩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. 1을 더한다는 거죠. 1을 더한다는 거고, 이 부분은 이거랑 동일하니까, 사실 요걸 써도 상관은 없고요. 요쪽 걸 써도 상관이 없고,
결국 이 소리는 뭐냐? 반복이라고 그랬습니다. 요 안을 반복시키는 거예요. 말로 설명을 드리죠. i 인덱스, 그러니까 i가 i 인덱스 값이 0부터 100보다 작을 경우엔 1씩 증가시켜라. 이상하죠? 한국말인데 이상하죠? 다시 i 인덱스는 0이고 요거는 딱 한 번만 되고요. 사실 요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. 요거가 결국 무슨 소리냐? i 인덱스는 0인데 0이죠 아직? 0인데 100보다 작으면 이걸 한번 실행하고 1을 더하고 i 인덱스는 1을 더했으니까 얘는 한 번만 치면 되죠. i 인덱스는 1을 더했으니까 1이죠 지금? 1인데 또 100보다 작으니까 실행하고 또 더하고 2가 됐죠? 2는 100보다 작으니까 실행하고 a 또 더해. a 계속 작네 하면서 계속 증가시키고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. 저게 구문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i 인덱스가 100보다 작으면 작으면 출력을 하고 i 인덱스를 1을 증가시켜봐. 요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요게 반복되는 겁니다. 다시 설명해, 요 부분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,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들어보세요. i 인덱스는 처음에 0이고 조건을 봤더니 아직 조건에 만족을 못해.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걸 실행을 시켜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를 여기 있는 거를 i를 1 증가시켜. i가 1 증가가 됐는데 그래도 100보다 작아. 그럼 또 실행시켜. 그것도 증가시켜. 또 봤는데 100보다 작아. 조건에 100보다 작아가 아니라 조건에 맞지 않아. 그러면 조건에 맞지가 않아 아니죠? 조건에 맞아죠. 맞죠? 조건에 맞지가 않아 아니라 100보다 작은 게 작죠 지금?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게 맞는 거죠. 무슨 말이죠? 맞는 게 맞는 겁니다. 조건에 일치하면 실행을 하고 그 밑에 한 줄을 실행시키고 조건을 했더니 또 조건에 맞아. 그럼 또 요 안에 대괄호를 실행시키고 그 밑에를 증가시키고 맞죠? 선언만 한번 하고 조건을 봐서 맞으면 실행하고 맞으면 실행하고 증가하고 맞으면 요 부분을 반복을 합니다. 이거보다 이게 더 맞겠네요. 왜냐?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. 그러다가 요게 100이 되면 요 조건에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죠. 뭐 100, 이게 100보다 커지면 아니면 100이랑 같아지면 이걸 실행을 안 하죠. 조건에서 배우죠.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실행을 하고
만족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죠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조건에 만족하기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을 못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. 이해하기 쉽도록 이 부분은 주석표를 좀 해서 남겨둘게요. 요거 역시 주석입니다. 주석은 프로그램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. 아무런 쓰고 싶은 말을 막 써도 됩니다. 말 그대로 그냥 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막 써놔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요 주석은 한 줄짜리 주석, 요 줄에만 막 쓰면 되고요. 이렇게 해놓는 거는 이거 사이에는 다 주석입니다. 막 써도 되는 거죠. 아무튼 시작을 시켜봅시다. 설명만 너무 길었네요. 컴파일 실행.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나옵니다. 이거 한 번밖에 안 해놨죠. 아무거나 넣고 나오죠. 반복 중. 이게 100개일 거예요. 확인하기 어렵죠? 5개만 합시다. 오케이? 그러면 눈에 보일 거예요. 컴파일 실행. 얘 넘어가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맞죠? 5번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죠? 알겠죠? 그쵸? 자, 갑시다. 여러분은 반복문을 다 배웠어요. 다 배웠어요. 이것만 알면 돼요. 그러면 얘도 주석을 해놓고, 왜냐면 우리는 저 위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놓을 거니까 얘를 해두고 위로 갑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이 녀석을 이만큼을 반복을 시켰죠. 반복시켜봅시다. 배웠죠?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. 포, 아, 그 전에 int i index는 0, i index는 0부터 해서 i index는 몇을 하고 싶으신가요? 몇을 하고 싶으신가요? 마음대로 하십시오. 저는 세 번만 하겠습니다. i index plus plus 두둥. 아, 하나 주의할 점. 세미콜론이 없죠? 세미콜론이 없죠? 세미콜론이 없죠? 없습니다. 조건문이랑 반복문에는 세미콜론이 붙지 않아요. 붙으면 안 됩니다. 이거에 대한 이유는 세미콜론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할게요. 이걸 좀 적어 놓을게요. 됐습니다. 반복을 시켜야죠. 이 녀석을 반복을 시켜야죠.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. 아, 안 이쁩니다. 안 이쁘죠. 노가다를 합시다. 이게 지금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
비주얼 스튜디오나 다른 컴파일러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자동으로 줄 맞춤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는 데브 시볼불은 안 되네요. 안 돼도 뭐 상관없죠. 됐습니다. 해볼까요? 우리가 원하는 게 동작을 하는지. 자, 오, 반복이 되죠. 오, 반복이 됩니다. 반복이 됩니다. 반복이 됩니다. 반복문 다 배웠습니다. 다 배웠습니다, 여러분. 축하드립니다. 하나, 팁이 있습니다. 여기서 아까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계속 들어온다고 했죠. 그랬죠.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들어옵니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무한 반복하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죠. 여기를 무한으로 쓰거나, 근데 무한이라는 숫자는 없죠. 이 조건이 항상 만족하면 돼요. 항상. 항상 100보다 작은데. 이걸 안 더해주면 되잖아. 그렇죠? 얘를 없애세요. 안 더하는 거야. 그럼 계속 3보다 작겠죠? 봅시다. 막 해보세요. 막 해보셔도 끝나질 않아요. 왜냐? 계속 만족을 하니까. 더하는 게 없으니까 계속 만족한단 말이야. 그죠? 그러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 큰 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. 이건 일단 끄고. 하지만 저런 프로그램은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어요. 하지만 친구들한테 장난삼아 보낼 수 있겠죠. 지난번에 했을 때는 내가 딱한 다섯 번 컨트롤 C9만 막 해서 보내줬지만, 아, 이제 검색이 무한으로 가능하다. 원하는 만큼 검색해도 된다.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다 배우셨습니다. 여기까지가 C 언어 혹은 프로그래밍의 기초이자 반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. 입력, 출력, 반복, 조건, 반복 잊지 마시고요. 오늘까지 했던 내용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이 안에 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겁니다.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? 아, 좀 진짜 쓸만한 걸로 만들고 싶은데 뭐가 아쉬우세요? 첫 번째가 검색이 숫자밖에 안 된다는 거. 나는 대부분 솔직히 문자로 검색을 하죠. 우리가 검색창에 문장을 입력하거나 단어를 입력하지 숫자를 입력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엔 문자를 다루는 방법을 할 거고요. 그 뒤로는 좀더 검색 결과가 디테일하게. 네이버 같은 데 보면
키워드 하나 넣어도 검색 결과로 막 수십 개 나오잖아요. 그 단어가 들어간 기사들이 나온다든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. 우리도 그렇게 여러 가지는 아니어도 지금은 검색을 넣었을 때 하나만 나오지만 하나씩만 결과가 나오지만 우리도 결과가 두 개, 세 개 내가 넣었던 키워드와 유사한 결과가 두 개, 세 개 나오는 프로그램까지 발전을 시킬 겁니다. 여기까지 수업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. 다시 한번 아재TV 시어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